비아이 아닙니다. 잔입니다. 배가 너무 고픕니다. 여기 지금 제 기분 것 같은 표정 보이시나요? 저녁을 좀 가볍게 먹고 연습실 나갔는데 너무 가볍게 먹었나 봐요. 저 아씨 애매하게 배고파질 것 같은데 근데 11시 21분인데요 밤 12시부터 음식을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이제 내일 저희가 건강검진을 받잖아요. 왜냐면 나는 맨날 이제 작업 같은 거 하면 밤새니까 몸이 어디가 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안 좋아 보여. 그래? 아, 현재 시각 6시 뭐 한 반 정도 된 것 같은데 10시인가에 밥 먹고 금식 중입니다. 배고파서 죽을 것 같아요 지금. 아 짜증나 진짜. 아 너무 짜증나. 일단 폭식해야 되겠다. 아 물도 못 먹고 뭐야 이게. 우리 맨날 배달 음식 시켜먹잖아. 그렇지. 좀 안 좋을 수 있단 말이야. 좀 육류를 좀 줄여보려고. 맛있는 거 많잖아. 많지. 솔직히 라볶이만 해도 육류가 아니다. 아, 그래도 야, 조미료가 있지. 아 그래도 육류보다 낫잖아. 그냥 진짜 그 완전 그 고기 덩어리보다는 나을 거 아니야. 아니야. 야 밀가루 덩어리인데 어떻게. 아니 술을 좋아해. 그러니까 간 쪽에 아니야 간은 또 괜찮아. 괜찮아. 간이 안 좋은 내 수치만 간이 안 좋은 사람은 간이 안 좋기 때문에 술을 못 마신다. 그치? 내 수치가 있는 것도 막 간이 이걸 완전 못 하는. 준혜 자기만의 철학을 갖고 있어. 아 배고파 죽을 것 같아. 아 너무 살라. 배고파서 너무 기분이 아. 안녕하세요. 아쉬울까? 안녕하세요. 쪽으로 안내한 거래? 네. 지금 문을 가서. 아 배고파. 아 야 뭐 정수기 있어요. 너무 맛있겠다. 아, 빨리 입고 나가자. 그래, 우리가 시, 여기서 맞아. 이러고 있을수록 시간만 지체되고 밥을 늦게 먹을 뿐이야. 일찍 네. 오늘 하루 종일 이러고 있을 건데 뭐. 어? 진짜요? 아, 부끄럽다. 네. 키즈는 내려가시면 어 그러네. 어우씨 네. 아 키즈네. 아 이래서 지난 형 빠졌구만. 아 그러네. 아 그러네. 사실 영어로 밝히지 않아서 건강보다는 실제 키를 지키고 싶었던 거야. 아 근데 뭐 많아. 나도 궁금하다. 지난 형 실제 키가 몇인지. 그럼 걔네들 키 그럼 진짜 키 다 공개되는 거야? 어 나 안 가기 잘했다. 여기는 보시면 어 이거 글씨가 너무 조그마서 오, 와, 키부터 재. 키부터 재. 오, 인바디. 어. 민영이 먼저 하실 거예요. 1, 2, 3. 건강 멋있습니다. 와, 인형이. 네네, 감사합니다. 몇 점 나왔어? 작다. 작긴 하다. 왜, 왜, 왜? 수상한 건강 멋있고요. 그대로 계세요. 네, 아, 나 키가 작아졌네. 한 4cm 작게 나온 것 같아. 나 2cm 작게 나온 것 같아. 5번 기대지 마시고 키 몸무게 확인하세요. 와, 야, 너 몸무게가 72kg. 아, 나 몸무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많이 먹으니까. 아, 근데 내가 보기에 그 외관상으로 그러진 않잖아. 살은 좀 쪘어. 두 개가 합쳐져서. 왜냐면 내가 데뷔 초 영상 막 이런 거 이렇게 보면은 많이 찌긴 했어. 그니까. 어. 잊지 마요, 잊지 마요. 72.8이라. 몸무게가 꽤 나가네. 키 뽑으시나요? 네, 뽑을 거고요. 소감부터 잘 하세요. 네. 네. 어. 아, 세 개나 뽑나요? 세 개를 뽑아요? 오. 오, 어, 닦음해 주세요, 선생님. 네, 닦음해요. 아, 아, 무서워 움직이다. 무서워. 어, 차는 피 보여. 아, 보지 마요. 나도 안 보고 있는데. 아, 나 열로 돌리면 네 피가 보여. 야,
빨리 가. 앞에서 사람 이렇게 아파하면 더 긴장된다고. 아. 어떡해요? 진짜. 비아이는 피가 나올까? 피도 눈물도 없는 애 아니에요? 아, 잠깐만요. 아. 안녕하세요. 아,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유, 비아이. 아, 진짜 너무 멋없다. 그래요. 네. 아직 우리 몇 가지 검사가 나왔는데? 위 내시경도 안 해서 그게 제일 하이라이트 아니야? 위 내시경 하고 밥 먹어도 되나요? 바로는 안 되세요. 안 돼요? 안 돼요? 죽이요? 죽이요? 당일 하루 오늘 하루 종일 못 먹으면 진짜 다들 되게 예민해 있겠다. 아 무슨... 아 절대 먹을 거예요. 이미 내시경이 끝난 상태인데 무슨 상관이에요? 아 미치겠어 지금. 전 짬뽕 먹으러 가려고요. 나는 커피 마셔야지. 웃기긴 하겠다. 그 올 때도 들깬 상태로 올 거 아니에요. 수면 마치 들깨가지고. 1박 2일 그 진짜 웃겼는데. 네, 시정하시고 가실게요. 수면 내시경 이제 끝났어. 끝났다 야. 수면 끝났다 야. 이거도 인형이 형 먼저 하는 거 구경하고 갑시다. 입 좀 틀어막아야 돼. 제가 숨겨진 게 많은 아이가. 제 우리에 대해서 이게 막 헛소리 하진 않죠. 간혹 느끼시죠. 괜찮아요? 양쪽 무릎 여기까지 구부려 보실까요? 팔 내리시면. 받치는 몇 분 하는 건가요? 한 4개 받으세요. 우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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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져. 저 뭐야? 저거 뭐야? 저거 뭐야? 방금 지나간 거 뭐야? 침을 흘리고. 잘 잡네. 네? 바로 들어가요. 카메라. 와, 근데 진짜 지금 여기 좀 보실게요. 작가님, 제가 지금 수면 마취가 30%, 35% 깼는데 지금 제가 여기 어디 여기 검사 다 끝나셨어요. 차예요? 네, 검사 다 끝나셨어요. 아, 작가님이 아니구나. 아니요, 저는 누워 계세요. 제가 아이콘에서 멘탈찾기 유명. 저 침을 냈죠. 누워 계실 거예요? 같이 오셔서 누워 보세요. 떨어지세요. 내려. 아, 네. 누워 죄송, 계세요. 죄송. 네, 안전히 있게. 네, 누워 계세요. 감독님, 제가 진짜 잠을 많이 자고 와서 피곤하지를 않았는데 이게 딸꾹질이 제가 죄송합니다 나오는데. 너 안 했어 전화? 어? 너 안 했어? 얼쩡하지. 아 지금 얘 약간 취했구나. 아니 이게 솔직히. 내 이상해 보이구나. 네 이상해요. 누우세요. 그럼 저는 바로 자고. 아 자 알았어 자. 누워 계세요. 응. 누워 계세요. 누워 계세요. 아 진짜 웃기네. 쟤 누 좀 눕혀라. 마취가 잘 안 될 수도 있다. 그래요? 나 수면 내시경 했나? 나 수면 내시경 했어요. 지금 뭐래냐? 했어요? 아직 안 했어요. 아직 안 했어. 윤영이 형 먼저 하고. 지금 뭐래? 가사 썼는데 기억이 안 나네. 가사를 왜 써? 형 누워요. 내시경 하고 나왔다니까. 가사를 왜 써? 아직
방금 불건지 작업하는 거 먹었는데 좋은 노래 만들었는데 까먹었다. 어? 세면대 지금 끝났어? 네. 끝났어. 끝났어요. 아, 끝났어. 형이 지금 제정신이 아닌 게 느껴져요. 어. 살짝 느껴져, 살짝. 그치? 나 뭐 행선수술 하지 않았지? 형 방금까지 행선수술 하고 있었어. 행선수술 했어요? 네. 그거 분량 나왔어요? 야, 나 비속어 안 했지. 뭐라 그랬어요? 안 했어, 뭐라 그랬어요? 그런 거 안 했어. 아니, 진짜 근데 그런 거 없었어. 어, 네. 네, 그러면은. 아니, 아니, 누워있어야 돼, 누워있어야 돼. 제 심박수가 너무 높아요. 바비 형 나온다, 바비 형, 바비 형 나온다. 바비 형 뭐 나온다. 괜찮아요. 말씀하시면 안 돼요. 움직이시면 안 돼요. 괜찮아요. 사영아. 사이드 먹어. 어. 말씀하시면 안 돼요. 주무세요. 아이고. 말씀하지 마세요. 검사하실 거예요. 보잉? 응. 생각보다 맨정신인데? 야, 야, 우리도 이랬냐? 어? 우리도 이랬어. 바비야, 1+1은 뭐야? 귀여움이. 오, 아, 좀 정신 멀쩡한데? 이거 기억 못한다, 일단. 준혜야. 아직 2회 소스 넣기 전이지. 어, 넣을게. 지금 괜찮아? 아직? 아직 안 넣어서 괜찮아? 너가 너무...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 너가 너무 안 일어나서 지금 넣어야 돼, 2회 호스. 2회 호스 이제 들어갈게. 아, 여기다. 들어갈게. 뭐라고? 2회 호스 넣었어. 넣었어? 어, 되게 술 먹고 잘 자는 느낌이. 이제 깼네. 이게 진정한 블랙아웃이야. 지구가 돈다. 헛소리 하게 되네. 지구가 그럼 돌지 멈춰있어?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정창훈님이시고요. 네. 혈압은 약간 정상보다는 약간 높은 편인데. 고혈압. 그래, 뭐 정상을 크게 벗어난 건 아니긴 해요. 체중도 정상 범위시네요. 저는 건강하네. 네, 소변 검사도 깨끗하고요. 그 나이에 비해서 약간 낮은 편이긴 해요. 햇빛은 많이 보세요? 많이 못 보죠. 맨날 네. 지하에 갇혀서 사니까. 뭘 지하에 갇혀서 집에 들어간 지 얼마였냐? 아, 맨날 음악 방송하고 저를 부르는 거 집에만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지하야. 너 커튼 쳐놓고 맨날 게임만 해서 그래. 하루 30분 이상 햇빛을 보는 게 좋아요. 알겠습니다. 어, 나 기절! 여기 담벼락 앞에! 형 본다, 형 본다. 다음, 송윤 형님 볼까요? 아, 남자.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제 후배요? 네, 네. 엄청 긍정적인 사나이거든요. 네. 소변 검사도 깨끗하고요. 볼밀도도 되게 단단한 편이거든요. 단단한 사람. 다음 이제 김한빈님 볼까요? 네. 검사 결과가 아주 깨끗해요. 오. 네. 이제 이게 위에요. 오, 진짜요? 깨끗하네. 제가 커피를 많이 안 마시고 술을 많이 안 마시고 네, 뭐 깨끗하다기보다는 이상 소견은 없어요. 저희가 네. 멤버스가 많죠. 네. 네, 약간 혈액 검사에서는 뭐 특별한 건 없어요. 간 기능 내는 수치들도 다 정상 범위세요. 네. 다음 김지연님 볼게요. 네. 저 이거야. 네, 이거는 오늘 그 위에. 약간 염증이 있으세요. 위염 소견이 있는데요. 네, 염증이 있는 거예요. 사실 위염은 뭐 당장 약물 치료가 필요한 그 정도는 아니고 식습관 관리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알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게 있으세요? 네, 없습니다.
구준혜님은 혈압이 고혈압 전 단계, 고혈압 전 단계예요. 오늘 혈압 측정한 걸로는 고혈압 전 단계라고요? 네, 정상보다 약간 높거든요. 뭐 고혈압은 아니시지만 그리고 스트레스는 좀 받으시나 봐요. 네. 왜요? 역류성 식도염 소견이 있어요. 보시면은 뭐예요? 이게 식도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이쪽에 이렇게 선상으로 좀 발적된 부분들이 네. 있죠. 짜게 드세요, 평상시에. 짜게 먹고 매운 걸 좋아해요. 네, 짜게. 네. 신놈아. 뭐 전체적으로 나쁜 거 아니죠, 이제? 나이가 다 젊으신데 다들 이제 활동하시느라 그런 건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나 봐요. 식습관도 규칙적이지 못한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좀 마음이 아픈데 예,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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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